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말띠 하겠습니다. 말의 성향을 보면 좀 지체적인 성향이 있죠. 그리고 좀 열정적이고 좀 적응력이 빠르고 그리고 또 감각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좀 솔직하고 좀 순수하기도 해요. 무게가 다르게. 그리고 좀 약간의 덤벙거림도 좀 있죠. 실수가 좀 있긴 해도 좀 사교성이나 부침성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다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성취욕이 강해서 밀어붙이는 데는 1등. 네. 1등이라 그러고 이제 좀 노력형이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좀 이제 혈기가 넘쳐가지고 또 때로는 변덕스러워서 일을 좀 거르칠 수도 있는 그런 띠다. 네. 그리고 이제 잘 맞는 띠를 볼게요. 말과 말은 괜찮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범띠, 개띠, 양띠. 말과 말은 서로가 이렇게 다 첫눈에 딱 보는 순간 뿅 간다 그래요. 네. 한눈에 이제 끌린다 그러네요. 네. 이제 아무래도 뭐 취미나 흥미가 좀 비슷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배려함이 크고 또 깊다고 그래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잘 맞는 부분이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범띠. 범띠는 이제 기운이 넘치고 좀 적극적이고 또 활동적이죠, 호랑이는. 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말은 말이 좀 그래요. 네. 서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말은 깨를 부리지 않고 네. 굉장히 좀 성실하고 적극적이다. 그래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서로 좀 닮은꼴이라고 해가지고 서로에게 좀 끌린다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걔는 이제 좀 외향적인 성격이죠. 네. 그래서 좀 서로에게 끌린다고 합니다. 둘 다 네. 사교적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서로가 좀 알게 모르게 좀 낯을 가린다 그래요. 네. 말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. 네.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과 이제 낯을 가리는 것도 가리는 거지만 낯을 가리면서도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친하게 좀 잘 지낸대. 네. 그래서 좀 사회성이 좀 뛰어나다고 하죠. 네. 말띠와 개는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네요. 우리가 모르는 좀 일맥상통한다 해야 되나? 네.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빨리 알아본다 그래요. 이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. 금방 친해진다는 말씀이죠. 그렇죠. 이제 서로가 서로를 눈빛만으로도 하고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네요. 그래서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고, 그래서 뭐 친구나 연인으로도 친구에서 네. 연인으로도 빨리 발전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양을 보면 양은 좀 말에 예민하고 좀 이기적인 성향을 좀 묵묵히 잘 받아준다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말은 그런 양에게 이제 고마움을 느껴서 좀 이제 호감을 가진다는 그런 설입니다. 네.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안 맞는 띠를 볼게요. 말하고 안 맞는 띠, 지띠와 소띠. 네. 지하고는 좀 이제 상충이 들다 보니까 좀 안 좋아요. 네. 지는 매우 신중하고 의심이 많다.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좀 추구하는 편이고 네. 남에게 도움을 주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에 말은 좀 사회성이 높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부분도 좀 있다. 네. 그래서 지띠는 말의 그런 모습을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좀 서로가 이제 좀 반대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또 서로에게 좀 적대감을 느끼기도 하고 갖게 되고 좀 자주 부딪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사업 파트너, 연애에도 좀 트러블이 많고 하니까 잘 부딪혀요. 네. 그러다 소띠를 볼게요. 소띠는 이제 원진이죠. 네. 말과 소는 원진입니다. 말띠 여자와 소띠 남자는 상극이라서 저게 아무래도 좀 폭력과 충돌이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살부 대기월 피해야 갈 부분이죠. 말띠 남자와 8월달, 12월달 여자는 좀 피해라. 띠와는 상관없는 부분이에요. 네. 말띠 남자, 8월, 12월생 여자 좀 피하십시오. 네.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